동강하고 어우러지니까 아주 그림입니다. 아주. 진짜 멋지다. 지금 해가 지금 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하네. 이거 상당히 오래된 집 같아서 제가 와봤는데, 야, 이건 건조장인가요? 옛날 건조장이었던 것 같아요. 아, 상당히. 내부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나? 탐방 안 돼서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거 보니까.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거 보니까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사드리고. 지금 그냥. 와, 여기 건조장도 지금 멋진데. 네. 이게 이제 이런 네. 데는 뭐 답사하기 어렵고. 그렇죠. 옆에도 한 군데 있긴 있는데, 이게 가정집 개인 건데, 그 안에 있어가지고. 아. 일단 있긴 그,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건조장 하나 있어요? 네. 그 볼 수 있나요, 거기도? 뭐, 그 있으니까 겉에서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연포에도 있구나. 네. 어, 올해도 그 동강할미꽃을 보기 위해 애통강을 찾았습니다. 아, 가는 길에 그 폐가와 건조장도 잠깐 들렸고, 아, 지난해 없었던 그 섭다리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년 만에 다시 찾아왔으니까 동강변에 있는 그 언덕의 하얀 집 좀 잠깐 보고, 그 내일 그 동강할미꽃을 찍기 위해서 운치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주 섭다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주 멋짐이네. 작년 3월 달에 오고 1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저 언덕 위에 그 하얀 집 보이죠? 소나무도 보이고. 야, 조금만 일찍 왔으면 저 빛도 들어오고 참 좋았을 텐데. 여전히 멋지네. 헐지 않고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잠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멋지다. 여기도 차를 세워놓고. 오늘 일기가 안 좋아서 제가 오후에 늦게 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동강할미꽃을 찍으려고 이곳에서 처박을 하고 내일 아침에 동강할미꽃을 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멋지다. 지금 해가 좀 지고 있어가지고 어둑어둑해지거든요. 저 언덕의 하얀 집을 잠깐 들렸다가 이렇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진짜 멋지네. 1년 만에 왔습니다, 다시.
저 외딴 집이 있는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멋있다. 뷰 하나 아주 끝내줍니다. 어, 벌집도. 야, 말벌집도 있어요. 아, 진짜 멋있다. 오늘은 제가 저 동강할미꽃을 작년에 비해서 일주일 정도 땡겨서 왔거든요. 어, 동강할미꽃은 이쪽에 올라가다 보면 저 운치리 쪽에서 제가 찍으려고 그쪽에서 차박을 하고 그 내일 아침에 동강할미꽃을 찍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녁은 오리불고기 해가지고 밥갈 냉전하고 떡국 하나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참 예쁘다. 지금 시간이 조금 늦었네. 지금 7시 한 반 됐는데 해가 벌써 중천에 떠오르네. 야, 저기 뿅대 보이죠? 바위 절벽. 아, 거기에 피어 있거든요. 아, 10분 정도 더 가야 될 것 같아. 야, 진짜 멋지네. 한번 쭉 파노라마를 한번 볼까요, 동강은? 이게 정선군 운칠인데. 진짜 멋지다. 어, 작년까지만 해도 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밑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그래도 문이 수위가 조금 올라왔네. 그래가지고 바위를 밟고 옆으로 올라가야 될, 가야 될 것 같아. 아, 이쪽 그냥 절벽이 아주 그냥 엄청납니다. 아, 이쪽 개는 없는데 저 모퉁이 돌아서 그쪽이 포인트거든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아, 예쁘다.